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대단히 포스 납니다. 대단히 멋집니다. 오늘은, 맞아요. 제가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제목이요?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들었다 놨다 했던, 진짜로, 눈 감으면 떠오르고, 꿈을 꾸면 나타나는, 마음속에 버킷리스트 1번. 그러나 가격을 대박. 최대 10%, 20%, 54%까지 할인합니다. 54%까지. 아유, 누가, 저기, 뭐죠? 반가격? 맞아요. 반가격이 100%예요. 이 아이는 블랙잭이고, 자, 블랙잭이요? 키핑장에서 데려온, 모셔온 아이. 35cm 포트입니다. 현재 우리 키핑장에서 가격은 이 가격, 이 가격.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늘 그러죠. 구독자님, 구경도 신납니다. 내가 구매할 때는 조금 달궈졌거나 조금 포스가 있던 아이들을 내가 구매합니다. 자, 이런 아이, 이런 아이. 어휴, 이런 아이, 이런 아이. 제가 얼굴이 같아요? 대단히 환엽이고, 대단히 멋지고, 대단히 어마무시한 아이. 이름은? 블랙잭 가격은 8만원짜리 50%에서 4만원. 진짜? 에, 진짜지. 그러면, 진짜를.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블랙잭 두개 하면, 예를 들면, 있잖아. 그렇잖아요. 4만원짜리 두 개에, 8만원짜리 두 개에서 16만원인다.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한개 하셔도 4만원. 어머 세상에, 만원짜리 이어가 드리면 되지 뭐. 짜자자잔짠짠짠. 내가 꼭 품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1번 아이, 블랙잭, 8만원짜리 짝대기 4만원. 제가 이제, 왜 가격을 저렇게 가격을 한다냐? 분갈이 하고 조금 더 키우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코로나19 때문에 분갈이를 못 한대요. 일꾼들이 없어가지고.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구독자님들. 이제 제 키핑장 얘기예요. 언니가 자꾸 나한테 참이 집애기 이뻐 이제 제 애기를 보고 말합니다. 언니 그걸 어떻게 알아? 뭐다 똑같지 그랬더니 꽃대를 보면 꽃줄기를 보면 이렇게 굵어서 확실히 건강하답니다. 나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저기 3살부터 눈딱 감을 때까지 배울 게 많다는 거죠. 자 블랙잭이었고 자이 아이 구매할 수 있는 아이 짠짠짠짠짠짠짠. 얼마요? 4만원. 자, 제가 한 번만 다시 이제 시간 지나갔죠? 3분만 되면 가시는 분 가고. 자, 들었다 놓았다 했던 품고 싶은 아이들. 여기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도 할머니니까. 자, 대박. 두개 구매 시 최대 54%까지 할인인데 얘는 그냥 한 개에 그냥 딱 반가격. 8만원짜리 반가격. 물론 지금은 시세도 많이 내리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얘요, 얘요. 얼마나 이뻐요? 어우, 제가 6만 원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언제? 12월, 11월 이때. 구매하신 분이 계십니다. 얼마에? 6만 원에. 엘파소 드림. 자, 엘파소 드림. 자, 6만 원짜리 3만 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짝꿍이 있으시면 엘파소 드림은 두개 구매하시면 얼마에 드려요? 5만 5천 원. 그러니까 54%지. 제가 계산기 처음으로 두들겨 봤어요. 제가 원래 그 숫자 개념이 약해서 그냥 얼마 할인하면 끝나지 몇 프로 한다 이런 거잘 못하거든요. 엘파소 드림은 자, 이제 구독자님들, 아유, 저까지 이게 뭐라고 저. 에이, 구독자님 포트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포트하고는 다르죠. 일반적으로, 어머, 너 하루만 희생해라. 제가 호주말이야 4만원짜리 포트는 요 정도예요. 자, 포트 한 번만 보세요. 에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키워보시겠습니까? 자, 얘는 35cm 포트예요. 그리고 엽성을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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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마도 엘파소 드림을 구매하시면 블랙잭을 구매하시면 특별한 명찰이 갑니다. 제가 광고 같아서 명찰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주문하신 구독자님들은 아,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맞아요.
매니아 생활하면서 이제 농장을 하시는 분이 정말로 잘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아주 그 분만 명찰만 들었다 놨다 해도 다 알아. 이제 다남도 그렇게 할 차례예요. 제가 그냥 스승님처럼 모시고 계시는 그분이에요. 명찰은 그분 명찰이 갑니다. 다남 명찰은 아직 없어. 만든 애들이 없어가지고. 자, 엘파소 드림은, 예, 6만원짜리 두 개 하시면 55,000원. 자, 블랙잭은 이미 한 개 개당. 얘는 54%예요, 54%. 하나 했을 때는 50% 맞아요. 예, 아유, 또, 오해하실까봐. 자, 블랙잭. 예, 8만원짜리 4만원. 괜찮았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 환상적인 애기. 아우, 세상에. 환상적인 애기. 이거 내가 작년에 맞아요. 작년 가을에 저한테 샘플로 왔어요. 이런 아이를 꼭 다남다육 구독자님께 소개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받은 아이 저희 매장에 오면 모두 다 다녀가신 분은 이거 안 팔아요 라고 했던 아이. 이 정도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님 어떡해요?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소개합니다. 자, 이 아이 가고 있죠? 입장은 조금 더 아직 덜 짧아졌고 봉황 손톱 가고 있죠? 자, 임페리얼 로즈 가격 10만원짜리는 예, 8만원에.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조금만 더 키운다면 어떡해요? 지금 현재 임페리얼 로즈 저희 키핑장 아이예요. 40만원. 40만원. 너 나와봐라 명찰. 40만원 맞죠? 그런데 이제 얘도 이제 키웠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멋져요. 이렇게. 자, 어떡해요? 임페리얼 로즈 10만원짜리 8만원. 자, 구경 다 했슈? 잠시 쉬어갈까요? 마디밭? 지가 만든 거? 다남다육이 이런 종자로 얘는 그 돌기가 있잖아요. 얘는 60만원. 이런 종자로 금도 나왔고 돌기가 나온 모주에서 만든 아이. 자, 소자는 이렇게 할인해서 2만원. 3만원짜리 2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자와 크기 비교하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이 아이는 이렇게. 수량이 한정이고 4만원. 얘는 큰 아이. 4만원짜리.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세수대야만 하다고. 아니에요? 어머, 얘는 목욕탕. 옛날에 고무도 목욕탕. 자, 이게 4만원이에요. 대단히 포스 납니다. 한 번만 들어봐요. 제가 받아보신 분들은 벌써 분갈이에서 사진 보냈는데 대단히 멋져요. 아우, 진짜. 끝내주죠? 자, 환엽. 마디바 4만원. 괜찮았죠? 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페리얼 로즈 괜찮았어요? 가격? 아유, 자, 우리도 이제 한 번만 이제 이런 거죠. 열 아들 안 부럽다. 하나만 나와서 잘 키워요. 아유,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정도 되면 이제 저도 다육생활 한지 이제 횟수로는 한 4년 돼가잖아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좋은 아이들을 품어서 정말로 뽀대나게. 저희 키핑장에서는 언니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얘 비싼 거 하나 사서 키웠더니 매대 3개의 통째 파른 값이 나왔다. 이제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신상품이에요. 어머, 세상에, 신상품이. 예, 얘요. 이름이 제노비야. 가격이요? 40%. 이렇게 굳혀진 아이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샘플이에요. 얘는 제가 얘기합니다. 샘플. 자, 가격 얼마요? 제노비아 14만원짜리. 10만원. 진짜. 자, 구독자님이 받을 수 있는 아이예요. 제노비아. 다시 한 번만요. 제노비아 맞죠? 예. 제가 이 둘은 샘플로 받아온 아이예요. 샘플로. 왜냐면 이 신상품이니까 저한테는 묵은 아이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맞아요. 이렇게 굳혀진. 아유, 세상에. 자주 재주가 진짜. 나도 이런 재주. 배웠어요. 배워가고 있어요. 공부 중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아이. 예. 입꽂이나 적심 외에, 예, 꽃을 보비보비해서 만드는 적심. 꽃.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체르니, 구독자님 알아요? 그럼,
요새 보기 드물던데, 나 체련이 몸값 안 보면, 이런 게막한 3, 400만 원 갔던 애긴데, 제가 하나, 둘, 셋, 짠! 14만 원짜리 7만 원. 어머, 50%, 50%, 50%. 그리고 만약에 얘는 수량이 없어요. 왜냐면 매니아방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잘 아시는 선배 매니아님이 만들어서 품고 있던 아이 주신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 이렇게 우리 말하는 문열이 빼고 나머지는 수량이 많지 않아요. 체르니 7만 원.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만약에 5만 원 조금 안 돼요? 아유, 그러면 5만 원 해서 부쳐가. 자, 이 아이요. 엘샤, 어느 구독자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어디 가면 얼마? 아유, 돈의 값어치는 다 틀리지. 자, 그러면 하나만 볼게요, 일단. 얘를 하나만 아무거나, 아무거나. 자, 아가 있어요? 목도리 아가, 목도리 아가, 목도리 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받아서 저면으로 하시고, 목도리가 쫙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값어치는 충분히. 엘샤, 2만 원. 그니까 나도 그래. 얼굴 하나짜리 좀 싸게 좀 팔지. 왜꼭 그렇게 비싼 애기를 팔아가지고. 아유, 진짜. 참, 목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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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도리 나와라. 목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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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도리 나와라. 자, 엘샤 얘는 견본이고 얘는 2만 원. 자, 그다음에 오늘 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가르시아 현재 얼마? 5만 원에? 오! 하나 둘셋 짠짠짠짠짠 하나 둘셋 짠짠짠짠짠 얘가 가르시아 굳은해 송곳으로 몇 번요? 허벅지요? 가르시아 2만 원 진짜? 에이 저기하고 다르지? 아, 저기 뭐지? 와인이 아유 비교 다음에 꼭 한번 해드릴게요 가르시아 2만 원 어쩌거나 그죠? 가르시아 2만 원 어메 세상에 가르시아 2만 원이에요 아유 저기 온라인에 한 번만 쳐봐요 얼만가 자 그다음에 얘요 왈츠 틀리 단께 얘는 얘 포트가 아까 걔는 7.5포트 얘는 얘 12cm 포트 3만 원이요 왈츠라고 합니다 왈츠 자 그다음에 얘는 블루드래곤 2두 25,000원 쩐쩐쩐쩐쩐쩐 진짜 괜찮죠 자 블루드래곤 2두에 25,000원 자, 영상 이어갑니다, 구독자님. 네, 어우, 자, 왈츠 보세요. 자, 왈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가르시아 보세요. 에이, 내가 보니까 다르다나. 다르잖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어유 이렇게 이쁘네. 이게 세상에 어디서 왔다나. 자, 왈츠 가격 3만 원입니다. 네, 구독자님 이어갑니다. 이 아이 이렇게 엄청나게 예쁜 아이요. 아유, 대품 보면 정말 멋집니다. 키스키스 종자이고 가격은 만 원입니다. 그런데 구독자님 저희가 사이즈 조금 더큰 사이즈도 소개하잖아요. 자, 온라인에서 얼마래요? 키스키스 종자. 자, 종자는 예, 그닥 차이 나지 않지만 얘를 조금만 더 키웠을 때이 정도로 이 정도로. 자, 이 정도로 층수 한번 보시고 이 정도로 키웠을 때 온라인에서 10만 원인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약 7, 8만 원대까지 내려왔죠. 예. 어휴, 안 사면 손해지. 그래서 나는 3만 원짜리 달라 그러면 키스키스 3만 원 하시고 나는 종자 달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자는 제가 왜 종자라고 하냐면 포트 자체가 5.5 종자 포트에 있어요. 그래서 받으시면 실망하실까봐 제가 종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 맞아요. 자, 그다음에 얘예요. 끝내줘요? 지난번에 다 샀어요? 아유, 나는 구독자님들이, 싸다고, 여기가. 사과꽃 종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 작지 않아요. 그런데 왜 종자라고 표현했냐면, 포트가 5.5 포트이고, 사과꽃의 특 장점은 지금처럼 조금 키웠지만 요 라인이 우리 그 링컨 마리아 금처럼 쏙 들어가는 아유 그 허리가 잘 녹혀야 진정한 사과꽃이랍니다. 묵었어요? 색깔 봐봐. 색깔 봐봐. 색깔 봐봐. 자, 괜찮았죠? 가격 12,000원. 자, 그다음에 내가 이 아이 보고 깜놀했답니다. 여기 영상에 잘안 오다 보니 아유 자자자자자자 잠시만요. 이렇게 멋진 아이. 아유, 제가 우리 집에서 지금 우리 집에 온 지만 해도 6개월 됐어요. 이렇게 붉은 계열은. 예, 맞아요. 일렉트라 12,000원.
아유, 어느 걸 봐도 다 이뻐요. 다 이뻐, 다 이뻐. 자, 어느 걸 봐도 다 이뻐요. 자, 일렉트라 12,000원.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진짜 이뻐요. 레드 데보스. 얘도 이쁘죠? 자, 짠짠짠짠짠짠. 어우, 이뻐라. 레드 데보스도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 이 아이들 다 주문하더라고. 레드 스핀. 생얼이든 철화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 손에, 근데 특별히 나는 아주 꼼꼼하다 그러면 생얼 달라, 철학기가 살짝 있는 애기 달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묵어야 이런 색감을 다육이가 낼수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최소한 포트에, 그러니까 구독자님들, 제가 이제 조금 후에 스파이시도 제 다남다육이 굳혀진 아이를 소개하잖아요. 나 이렇게 굳혀진 아이, 꿈에 그리는, 자, 레드 스핀, 12,000원. 평균적으로 다두 개씩, 세 개씩 하시더라고요. 어머, 나처럼 종자 쓸라 하나? 이 아이는 포트가 지금 9.5포트예요. 우리가 빨간 포트 정도 크기는 7.5포트입니다. 자, 레드 스핀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아우, 진짜 나는 이 레종을 보면 항상 이렇게 느껴요. 대단히 멋진 아이. 가격이 비싸면 내가 그런 소리 못해요. 그쵸? 근데 10,000원, 10,000원. 자, 얼만큼 멋진 아이냐면 짠짠짠짠짠. 얘가 딱 작년 추석 즈음에 제가 분갈이 한 아이. 그때 제가 소개한 적 있었거든요. 어, 자자자자자 레종. 내가 가격대가 비싸다 그러면 구독자님 조금 미안하잖아요. 근데 얘는 7.5포트. 나는 이제 군생이에요. 가격 똑같으니까 나는 어떻게 달라? 왜 외도 달라? 군생 달라? 하시면 더 내가, 아이 그렇지, 쇼핑을 더 테레비만 보고 함께 정확히 말을 하면 좋지. 자, 그다음에 얘예요. 세상에, 얘는 얼마라냐? 로라클론 10만 원. 구매 필요하신 분꼭 말해봐요. 자,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그러면 종자 하시면 돼요. 로라클론 종자 25,000원. 얘도 말 그대로 종자 포트에 있는데 정말 묵었어요. 그래서 저면 관수해서 흙을 털어서 적심하신다고 한다면 자구가 예쁘게 나올 아이들입니다. 자, 얘는 로라클론 가격은 25,000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얘를 한 번만 보세요. 내 새끼예요. 내가 9월달, 9월 말일날, 6만 원에 구매해서 적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구가 이렇게 이쁩냐. 자자자자자.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요새 스텔라가 다 몸값이 좀 있잖아요. 자, 이런 아이를 뭐 적심을 합니다. 적심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 정도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요런 아이 정도를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환엽 스텔라 종자 25,000원. 종자라고 표현하면 제가 5.5포트 자체가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짜 작아요, 진짜 작아요. 그 다음에 제가 깜놀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제 아이들이죠, 제클린? 이 가격대에 늘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가 우리 지방에 하우스에 갔더만, 적심해서 자고 나온 아이들 뿌리 다 내렸죠.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이렇게. 뿌리 내렸죠? 제클린도 종자, 얘는 종자이긴 해도 종자 포트 아니죠? 7.5포트에 있습니다. 25,000원. 아유, 진짜 이쁘다. 포트는 7.5포트인데, 다육이의 사이즈는 약 4, 5cm 정도 될듯 싶습니다. 제클린을 내가 갖고 싶어도 내가 20만원, 30만원 하면 사겄어. 사겄어. 그러니까. 다남다육 착하다. 어디서 이런 종자를. 아니, 내가 만들었다고 말했잖아요. 참나. 제가 그 스타보스도 제가 만들었고, 맞아요. 그 제클린도 만들었고, 또, 드라큘라. 네. 아유, 그 얘기가 안 나와. 자자자자자. 그러면 제가 살짝 뒤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예, 이본적 있어요? 어휴, 세상에, 봤어? 구독자님들 빨리 와봐. 우리 집에 하우스에 난리 났어. 왜냐면 맨날 제가 이렇게 굳혀진 아이가 샘플입니다. 판매 안 해요라고 했지만 얘는 파는 아이예요. 와이니가 파는 아이예요. 아유, 세상에, 2만원, 2만원, 2만원. 이 정도면 아마도 커피 한 잔? 요새는 밥, 아이, 내가 갈비탕 15,000원이더만 그려. 한 끼만 안 먹고 사도 내가 1년이, 2년이, 3년이 행복한. 왜냐면 이미 굳혀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인이 가격 2만 원.
어머, 그 다음에, 얘요, 얘요? 테슬라, 제가 아직은 들빨개졌죠? 얘도 제가 6개월 구치 나이인데, 그때는 진짜 3, 4만 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이렇게, 테슬라 만 원. 야, 만 원이에요, 만 원, 만 원, 만 원. 안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자, 테슬라 만 원입니다, 구독자님들. 자, 그 다음에, 진짜 이쁜 애기. 얘요, 얘요. 아유, 세상에, 내가 이렇게 보고 반했다오. 가격도 착해요. 엣지라인 6,000원. 어우, 엣지라인 6,000원. 가격도 착하지요? 어, 그렇죠? 네네네네. 그 다음에 얘예요, 얘예요. 아유, 구독자님들이 여기 와서 맨날 이거 달라고? 아까 그 와인이 사면 되지. 스파이시입니다. 스파이시. 예, 스파이시인데, 실제로는 제가 19년도 10월에 만든 아이고, 구독자님 배송은 이 아이. 가격은 6,000원. 아유, 세상에. 저, 스파이시 가격 6,000원. 괜찮죠? 이두도 많고, 얼굴 하나도 있습니다. 그 이상은, 네. 무늬바람. 플로리디테. 아유, 세상에. 플로리디테는 대형으로 키워보세요. 얼마나 포슨하고 값어치 있어 보이는지. 플로리디테 8,000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핑크 스팟 안산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예. 다 샀어. 핑크 스팟 6,000원. 그 다음에 레드벨벳. 맑은 레드벨벳 6,000원이요. 자, 이렇게 해서 장안의 화제 쑥쑥이 이어갑니다. 네, 장안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 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동동동동.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 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다음에 소립, 그다음에 너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흑이에요. 왜냐면 창흑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흑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흑입니다. 창흑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흑 1kg는 5,000원. 자,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씁니다.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 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예,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